자, 뭐 이번 마지막 경기도 뭐 월드컵을 준비하는 과정에 불과하지만 아무래도 뭐 국민 정서라고 할까요? 좀 일본에서는 좀 이겨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없거든요. 또 최근 7년간 2무 3패인데 뭐 선수들이나 감독님 모두 그걸 또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한번 보시죠. 네, 지금 우리 대표팀이 2018년도 러시아 월드 가는 과정이지만 그래도 우리 선수들이나 우리 코칭스들 다 이기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내일 경기 멋진 경기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하루 쉬면서도 선수들이 재충전 체력도 재충전했고 멋진 경기 보여주기 위해서 다시 잘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선수들 하나하나 마음가짐입니다. 우리 코칭 때문에 마음가짐은 무조건 이겨야 된다. 그런 마음에 하나 된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휴식을 하면서 지난 일본 경기를 분석했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어떤 공략 포인트 같은 거는 좀 찾아내겠습니다. 네, 뭐 일본 팀도 첫 경기와 두 번째 경기가 계속 좋아지고 있는 팀이고 워낙 일본이 세밀한 축구를 잘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선수들과 그런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A매치 때 좀 좋은 활약했던 이근호 선수가 지금 이번 앞선 두 경기에서는 안 나왔었거든요. 혹시 마지막 경기에는 출전할 몸 상태인지가 좀 네, 이제 이건호 선수가 이제 캐릭을 하면서 많이 피곤이 누적이 되다 보니까 좀 몸이 안 좋아진 부분, 무릎에 물이 좀 차는 상황이 왔었는데 지금은 컨디션 많이 끌어올려지고 해서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내일 경기는 아마도 경기에는 할 수 있는 몸 상태까지 올라와 있지 않나 그런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그 지난 두 경기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감독님께서 좀 본선에서 뭐 활용하실 전술이라든가 아니면 뭐 선수도 보고 싶었던 선수들 뭐 상태 체크하시는 뭐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셨는데 사실 뭐 이 한일전은 또 내용도 중요하지만 결과를 가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보관을 좀 어떻게 되는지 정말 네 사실 한일전에 있어서는 가정보다도 결과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세요. 일본하고 경기하면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패턴에 있어서 가정도 중요하지만 결과에 더 중요성을 가지고 이길 수 있게끔 또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보다 결과를 더 가져오기 위해서 준비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독님이 직접 겪어보신 한일전은 작년 1월 23일 챔피언십 때인데 그때가 상고상이 필요할까요? 이제는 이제 그때는 제가 이제 목표는 리오 올림픽 티켓만 따는 것이 사실 목적이었고 우승 준우승에 크게 연연하지 않았던 부분이 상당히 사실 컸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이제 또 토너먼트 대회에 또 우승과 준우승이 나눠져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우승을 하기 위해서 또 일본과 그때 또 제가 또 그걸 겪으면서 저한테 많은 또 지도자로서 또 경험이 쌓이고 제가 경기 운영을 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이번에는 두 분 다시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아야 된다. 제 스스로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도 또 많은 것을 또 경기 운영에 대해서 또 생각하고 또 그 운영해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본 대표팀도 새로 뽑은 선수들이 많아서 기존의 한일전에서의 뭐 경고 같은 거 특정성 같은 게 어려웠을 때 장현수나 김진우 김민우 같은 선수들 좀 조작하는 데 도움이 되고 지금 뭐 전체적인 그림은 한려우치 감독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우리 코칭 스텝은 분석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선수들 개개인적으로 이제 그 선수들의 이제 나오는 장점과 단점은 선수들끼리 공유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또 일본에서 있는 대표선 중에 우리 또 에피소드에 있었던 하카키 같은 선수들도 일본 선수들한테 우리 선수들 장단점을 분명히 줄 것이고요. 우리 또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일본 선수, 일본에서 경기하고 있는 선수들한테 그런 또 장단점 물어볼 것이고 그러면서 서로 다 공유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됐죠? 네. 네.